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도나이자 her Solomon's kingship.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권, 왕이 됨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장 41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Adonijah and all the guests who were with him heard it as they were finishing their feast.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그 손님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인 거죠. 그들이 잔치를 막 끝내려고 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nd hearing the sound of the trumpet.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들을 때에 Joab asked, 요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s the meaning of all the noise in the city? 성 안에서 들리는 이 모든 소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Even as he was speaking, Jonathan, son of Abiathar, the priest, arrived. 그가 요압이 말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 제사장 아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했습니다. Adonijah said, "Come in."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A worthy man like you must be bringing good news. 자네와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자, 소중한 자, 뭐 중요한 사람. 이겠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져왔음에 틀림없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겠죠? 43절부터 45절입니다. Not at all, Jonathan replied.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Our Lord King David has just declared Solomon King. 우리 주왕 다윗 왕께서 방금 솔로몬 왕을 선포하셨습니다. 임명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죠. The king sent him down to Gihon Spring with Zadok the priest, Nathan the priest, a prophet, and Benaiah son of Jehoiada, protected by the king's bodyguard. 왕께서는 그를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기온 그 샘으로 내려가게 해서 그 제사장 사독과 그다음에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함께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친위부대, 경호부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며 내려가게 했습니다. They had him ride on the king's own mule. 그들은 그를 솔로몬을 그 왕, 다윗 왕의 그 노새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And Zadok and Nathan have anointed him at Gihon Spring as the new king. 그리고 사독과 나단은 솔로몬을 새 왕으로서 기온 샘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They have just returned. 그들은 막 도착했고요. And 돌아왔고요. And the whole city is celebrating and rejoicing. 그리고 모든 성이 온 성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That's what all the noise is about. 그것이 이 모든 이런 소음, 이 소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소리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Solomon sits on the royal throne. 솔로몬은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Moreover, the king's servants came to congratulate our Lord King David, saying,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그 우리의 주 다윗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라고 축하하냐면 saying, May your God make the name of Solomon more famous than yours and make his throne greater than your throne. 당신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보다 더 유명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보좌를 당신의 보좌보다 더 크게 만드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말이 기뻤죠. And the king bowed himself on the bed. 그러자 왕,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 왕은 스스로 침대 위에서 또 절을 했습니다. And the king also said, 그리고 왕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Blessed be Yehovah, the God of Israel, who has granted someone to sit on my throne this day, my own eyes seeing it.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복되시다. 이는 그분께서 오늘 내 보좌에 앉을 누군가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눈이 그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노라. 네, 다윗은 기뻤어요. 솔로몬이 보좌에 앉은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영광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Then all the guests of Adonijah were terrified. 그 말을 듣고 아도나이자와 함께한 그 손님들 모두 지금 공포에 떨었습니다. And they arose and each went on his way. 그리고 각자 일어나서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And Adonijah was afraid of Solomon. 그리고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두려웠어요. And he arose and went and took hold of the horns of the altar.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가서 제단돌을 붙잡았습니다. 네, 제단돌을 붙잡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51절과 52절입니다. And it was told Solomon, saying, Behold, Adonijah feareth King Solomon. For lo, he hath caught hold on the horns of the altar, saying, Let King Solomon swear unto me today that he will not slay his servant with a sword. 그러자 이제 솔로몬에게 이런 말이 들렸어요.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십시오, 그가 지금 제단뿔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 왕께서 오늘 나에게 맹세하시게 하라. 뭐라고 맹세하냐면, 그가 칼로 그의 종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이런 말 하면서 제단뿔을 잡고 있습니다. 제단뿔을 잡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면전에서 칼질을 할수 없었습니다. And Solomon said, If he will show himself a worthy man, there shall not an hair of him fall to the earth. 솔로몬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가 스스로 정말 가치 있는 자로 보여줄 것이라면 그러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냥 따라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But if wickedness shall be found in him, he shall die. 하지만 사악함이 그 안에 발견된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아무리 제단뿔을 잡더라도 그가 악한 짓을 했고 죄인이라면 죽어야만 했죠. 도피성도 같은 개념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더라도 거기에 피신하더라도 그가 죄가 있으면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면 끌어내거나 죽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을 방지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53절입니다. So King Solomon sent for him.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And they took him down from the altar. 그리고 그들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He came and paid homage to King Solomon, and Solomon said to him, Go to your home.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도니아가 아비색을 달라고 한그말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죽게 되죠. 네, 어쨌든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었고 그는 왕으로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의 반기를 들고
또 다윗의 뜻을 거스려 스스로 왕이 된 사람, 또 그에 가담한 사람은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지혜롭게 다루는 모습을 이제 계속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의 왕권은 점점 강하고 견고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